예,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주요 리서치 센터장들의 어제 상황에 대한 긴급 판단들을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내드렸는데요. 예,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리서치 센터장님 직접 전화로 좀 인터뷰해서 어제 상황, 오늘 상황, 또 단기 대응 전략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뭐이 정도 반등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기보다는 역시 좀 약하다는 생각. 어제 하락이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일 텐데요. 어제 하락의 급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단기적인 시장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기 최근에 주가 하락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이게 단순하게 이제 뭐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 제한, 뭐 관세 부과의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그 남중국해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이게 이제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까지 계속 확산되고, 이게 아시아 쪽에서 수출하는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만, 그런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야 뭐 거의 하락한 게 없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고점 대비 한20% 이상 하락하고, 글로벌 시장도 뭐 고점 대비해서 보면 대부분 한 미국 제외하면 한10% 정도인데, 뭐 우리가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한12%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중국이 워낙 크게 떨어지면서 같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반등이 어제의 그 급락을 압도할 만한 사실은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수대로 보면은 예, 한화에서는 센터장님은 뭐 위아래 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내 요인이 아니에요. 국내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쓰는 방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 북밸류가 얼마고 뭐 PBR 1배가 어떻고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밀려 내려가는 중국 시장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걸 뭐100%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땐 절반 정도를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 시장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이것에서 결정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거는 글로벌 경제 움직임에 따라서 뭐 아주 심하게 이익이 증가하기도 했다가 꺾여 내려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지지선을 잡는 것보다는 이거는 중국하고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중국만의 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건 뭐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국을 더 이상 안 따라가게 되는 그런 지점이 존재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2200선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자는 말씀이셨고요. 하나의 잣대로서 예,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지금 뭐 실적도 그렇고요. 뭐 외부 악재들이 지금 말씀하신 무역 전쟁 말고도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예, 하반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좀 어려워집니다. 예, 반등의 네. 조건 혹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반등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중국이 한수 접고 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미국의 요구를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G2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워낙 체력 차이가 심하게 나는 두 나라기 때문에 중국이 한수 접고 가는 거 위에는 글로벌 경제나 이제 주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요. 근데 중국은 최근에도 이제 그런 전혀 굽힐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반등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이건 외부 요인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뭐 이제 굉장히 불안한 요인은 그런 것이죠.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이어지는 와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돌변할 줄 몰라요. 그리고 개인들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매수 여력이 현금이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잔고 많은 종목들 같은 게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조심스러운 접근, 그리고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유망하냐, 어디로 가야겠냐, 이렇게 여쭙기에는 시기상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인터뷰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